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갈 준비를 하면서 좀 자주 주셨던 질문들, 그리고 제가 대답해드리고 싶었던 질문들을 픽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화장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없을 거예요. 참고해주세요. 답변 드리는 시간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옆에 노트북을 놔두고 질문들을 볼게요. 먼저 진원님이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알고 싶어요. 이거는 예전에 Q&A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기상으로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직 준비를 할 때쯤이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도 좀 나름 오래 했고 일복도 많은 편이라 진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서 이제 완전 번아웃이 된 상태에서 평소처럼 다시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재정비하고 면접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교류하고 싶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채널을 파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해요. 호돌룰루님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유튜브 하면서 후회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좀이 답변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유튜브를 시작하고서 예상하지 못했던?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런 포인트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힘들었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웠던 것들? 뭐 다행히 많지는 않은데 평생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악플들. 비판이 아닌 비난성 댓글. 그런 게 초반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를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건 당연한 거고, 당황스럽기는 했으나 제가 좀 단순한 편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힘든 포인트들은 아니고요. 왜냐면 저를 응원해주시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많고, 저도 그렇게 소중한 구독자분들을 만났고, 또 좋은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없는 인연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뷰티나 패션, 일상 뭐 이런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유해드렸던 것에 대해서 되게 좋아해주시고 힐링이다,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를 좀 당황스럽게 했던 것들이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후회한 적 없고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쉬는 날뭐 하는지 궁금해요. 평소에 외출하면 주로 뭐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완전 완전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는 진짜 집에 콕 박혀 있는 걸 너무 좋아해요. 누워서 TV 보고, 음악 듣고, 맛있는 걸 만들어 먹거나, 시켜 먹거나. 왜냐면 저한테 있어서의 쉬는 날의 의미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뒹굴뒹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외출하면 뭐 하시는지. 외출은 혼자 외출할 때도 있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외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혼자 외출하면 옷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냥 백화점 가서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하면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구경하고 혼자 영화도 잘 보고, 그리고 맛있는 거 사들고 집으로 귀가하면은 완전 더 베스트죠.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비슷해요. 그냥 낮에 만나서 같이 영화 보거나 전시회를 가거나, 그리고 저녁에는 소맥도 마시고 곱창도 먹고 특별한 걸 하진 않지만 외출에서도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내는 거를 좋아해요. 그 다음 질문은 SH님께서 해주신 건데, 이거는 이 질문은 뭔가 공감을 많이 주셔서 상단에 있었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대답해 드리려고 해요. 처음 제리님 영상을 접했을 때 회사를 나오고 새로운 곳에 도전하시는 게 신기하고 용기 있어 보였어요. 제리님도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테지만 불안한 마음은 없으셨나요? 사회생활을 하며 금전적인 걸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근데 저는 유튜브라는 거를 도전했지만 이걸 떠나서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짧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느낀 거는 막상 시작하고 보면은 그 정도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다?
그 정도로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자면 사실 안정적인 이직과는 다른,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따르는 선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걱정도 당연히 있었고요. 또 주변에서 또 얼마나 관여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해지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고서 이제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도 말자.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그러니까 내 선택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좀 애매한 결과도 있어보고,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남들보다 뭐든 쉽게 할수 있어요. 저는 그게 진짜 인생의 위너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든 할수 있는 사람. 불안할 때는 나를 좀더 믿고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내가 그렇게 위태로울 때는 그렇게 되뇌이는 게 가장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헤어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애교 머리는 원래 있으신 건가요? 만드신 건가요? 그러니까 애교 머리는 이런 잔머리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헤어 관리는 확실히 단발을 하고부터는 진짜 신경을 덜 쓰고 있어요. 긴 머리일 때는 막 두세 달에 한 번씩 샵에 가서 영양도 주고 막 모코트 같은 거 있죠. 근데 단발이 되니까 좀 상할만 하면 자르고 돼지털이 될것 같다 하면 자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따로 샵에 가서 영양을 받거나 이런 건안 하고 대신 제품에 좀 신경을 써주고 있어요. 봄, 여름에는 두피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서 그때는 지친 두피에 좀 영양을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써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에는 머리가 엄청 건조해지니까 머릿결에 영양을 주는 제품을 쓰면서 좀 계절에 맞게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미용실을 갈 때가 된것 같아요. 머리가 엄청 많이 길었네. 간단하게 답변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쵸? 제이 잔머리에 대한 질문도 꾸준히 자주 주시더라고요. 우선 이런 잔머리들 있죠. 이런 잔머리들? 이런 건다제 거예요. 제 잔머리가 이렇게나 많이 있답니다. 깨끗한 이마를 갖고 싶은데 막 잔머리도 많고 이래서 어릴 땐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근데 지금은 제 잔머리가 좋아요. 요즘 일부러 잔머리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잔머리도 많고 막 이런 잔털들 이런 게 많아서 가끔은 감당이 안될 때가 있긴 하지만 제 시그니처라서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다음 질문은? 언니, 지금 같은 환절기에 어떤 스킨케어 하시나요? 그리고 건성이라고 하셨는데 날이 추워지면 꼭 하는 스킨케어가 있으신가요? 제 스킨케어, 피부 관리의 키워드는 보습이랑 탄력 이두 가지거든요. 진짜 요즘같이 뭘 발라도 미친 듯이 건조하고 그럴 때는 평소에 하던 스킨케어에 페이스 오일을 꼭 더해주거든요. 확실히 오일을 쓰면은 보습막도 생기면서 기초가 금방 날아가는 거를 그쵸? 붙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오일은 그때그때 그 검색해서 성분 괜찮은 거, 유해 성분 없는 거를 검색해서 쓰는데 작년 겨울에는 트릴로지 로즈힙 오일을 굉장히 잘 썼고 한 통을 다 비웠고요. 이번에는 시드물 호호바 오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이걸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은 저 오일에 기대서 건조함을 막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킨케어는 제가 테스트 겸좀 순한 제품들 위주로 다양한 걸 쓰는 편이거든요. 그중에서 좀 믿을만하고 계속 꾸준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은 이거 프리메라 와일드 시드 라인의 요 세럼이랑 요 크림이에요. 그리고 또 겨울철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 제품도 정말 순하고 보습도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되는 크림이더라고요. 그요두 가지 제품을 이번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오늘은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서 조개구이를 먹을 건데 조개구이 먹으러 가는 메이크업이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홈케어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나중에 탄력 관련, 피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관련된 영상을 열심히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냥 섀도우는 오늘 이렇게 음영만 주고 끝낼래요. 아이라인까지 빠르게 그리고 다음 질문을 또 답변을 드릴게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 질문은 사진 어플 어떤 걸로 찍으시고 필터는 어떤 걸 자주 사용하시는지 궁금해요. 우선 제가 쓰는 카메라 앱은 이렇게. 그 중에 셀카는 이 스노우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이렇게 셀카 찍을 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 셀카를 찍을 때부터 애초에 이런 걸 다 보정해서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필터는 그냥 저는 이 오리지널을 두고 많이 찍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진 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을 잡는 편집은 브스코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애. 이거를 써서 좀 디테일한 보정을 하는 편이에요. 빈티지한 사진을 찍거나 그럴 때는 이 레트로 앱, 이 칼라 앱 이거 두 가지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람은 가끔 인간 단호박이 돼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굴거나 거절을 해야 할 상황일 때요. 언니만의 대처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궁금해요. 거절할 때는 단호하지 않고 오히려 애매한 게 상대방한테나 저한테나 둘 다에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순간 불편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상대방이 무례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더더욱 고민할 가치,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죠.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뭔가 책 제목만 들어도 이렇게 탁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 책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까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기대에 벗어나더라도 당당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워딩이 약간 틀릴 수는 있어요. 아무튼 대충 얘기하는 뉘앙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기대에 벗어나더라도 그냥 당당하게 노라고 우아하게 거절하라. 저한테 질문 주신 분들도 그렇고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마음이 정말 착하고 섬세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아니라는 마음이 들 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우리 우아하게 노라고 잘 거절을 하자고요. 알겠죠, 여러분? 속눈썹을 붙이는 게 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서 이거 빠르게 붙이고 또 다음 질문을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자존감을 높이는 언니만의 방법이 알고 싶어요. 근데 자존감은 진짜 뭐 책을 잠깐 읽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이게 막 높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믿어주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을 쓸데없이 깎아먹는 그런 남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요, 남 얘기 많이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살아줄 것도 아니고 진짜 옆에서 뭐라고 이렇게 충고하는 거는 진짜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거든요. 내 소중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말도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화사한 걸 위에다가 다시 바를게요. 저희 동네에 어떤 상가에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그 개가 평소에는 되게 귀엽다가 그러니까 자기 상가, 그 가게 앞에 지나가면 엄청 짖어요. 그게 입장에서는 네가 뭔데 왜 여길 지나가? 너 지금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짖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개가 짖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저 개는 왜 나를 보고 짖지?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잖아요.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잖아요. 약간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좀 아니다 싶은 거는 좀 뭐야? 뭐래? 어쩌라고?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갖는 게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높이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나한테 가혹해지지 않고 너무 내 탓만 하지 않고 가끔은 남 탓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으면서 그렇게 단단하게 저를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제 자존감을 위한 제 가치관이고 또 다른 방법은
사소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씩 하나씩 지켜가면서 거기에 성취감도 느끼다 보면은 저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요리하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거기에서도 성취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소한 것들을 이루는 저를 보면서 자존감을 조금씩 올려가는 것 같아요. 입술을 바르면서 또 질문을 받아볼게요. 다음 질문은 최근에 있었던 일상적인 일들 중 가장 행복했던 일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제가 보자마자 마음이 되게 따뜻해졌어요. 물론 엥? 그냥 물어본 건데 이언니 오빠네 하실 수 있지만 아무튼 제 행복을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마랑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그게 이번 연도에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랑 둘만의 추억이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여러분 샤인머스켓 아시죠? 진짜 탱글탱글한 연두색의 청포도? 북내산 청포도가 있는데 걔가 샤인머스켓이거든요? 먹고 나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망고 맛도 나고 포도 맛도 나고 되게 묘하게 맛있어서 엄청 많이 사먹었거든요? 끝물이 될 때까지? 진짜 그 친구 덕분에 제가 몇 달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질문 주신 꾀꾀깨깨님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행복했던 거? 그런 것도 되게 궁금해요. 저도 그거 따라서 행복해지려고요.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거는 좀 추울 것 같고 오늘 밤에 4도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가벼운 티셔츠랑 이렇게 코트 입어도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두 달도 안 남은 것 같아. 실화예요. 그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치과 치료도 싹 하러 가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서 가질 못했네요. 아무튼 준비도 다 했고요. 여러분이 주셨던 질문들도 이렇게 대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Q&A보다는 수다 떠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겨울 룩북은 지금 야금야금 사 모으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조개구이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